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손익계산서 개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 이 경영 성과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한 결과 나타낸 경제적 성과를 말하며 이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 한다. 이 경제적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수익 비용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익.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밑에 부분, 두 번째 줄에다 밑줄 긋습니다.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 설명을 좀 써놓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업을 하고자 최초에 낸 자본금이 있고요. 이를 현재 기초 자본이라고 합니다. 기초 자본이 있으면 수익은 더하고 그 뒤에 비용은 빼서 기말 자본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이 발생되면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가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을 20만 원에 매출했다고 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20만 원에 대해서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 받고, 나머지는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에서 없애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유입, 부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 줄에다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이 뭡니까? 그러면 뒷부분만 말씀하셔도 돼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수익이 발생되면 결국 자본에다 플러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이 공식을 하나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이 있는데, 영업수익의 대표적인 게 매출액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매출액이 아닌 나머지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그래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부터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에다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앞에서 수익처럼 기초 자본에 수익은 더하고 비용을 차감해서 기말 자본을 쓰게 되어 있는데, 결국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용이 발생되는 예제를 잠깐 보시면요, 복리후생비 10만 원어치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과 사용해서 유니폼을 10만 원어치 사오고요, 현금으로 5만 원 주고 나머지는 대금이 없어서 나중에 갚기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유출이 되고 부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수익처럼 비용도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을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 비용도 수익처럼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나눕니다. 영업비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매출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눕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판관비라고도 합니다. 매출원가라 하면 수익에 있는 영업수익에 있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입니다. 5천원짜리 물건을 만원에 팔았다라고 그러면 만원이 매출액이고 5천원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가 매출원가고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 물건만 있으면 그냥 팔수 있는 게 아니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도 가설해야 되고, 그냥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전부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 비용이 아닌 나머지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손익계산서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형식은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습니다. 계정식은 차변의 비용을 대변의 수익을 쓰는 겁니다. 보고식은 수익비용,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맨 밑에다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써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계정식 왼쪽에 비용, 오른쪽에 수익을 쓰고요.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또는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면 그 차익이 생길 수 있는데,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차익이 순이익이 생기고요.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면은 순손실이 생겨야 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등식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계정식 형식을 잘 보시면,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컸다 그러면 비용 더하기 순이익은 수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면 오른쪽 자리에 순손실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용은 수익 플러스 순손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익이 비용보다 클 수도 있고 비용이 수익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등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목적 및 작성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경영 성과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영 성과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의 창출 능력에 대한 예측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합니다. 작성 기준을 보면 첫 번째 구분 표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수익과 비용을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겠죠. 재무상태표처럼. 그래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매출액, 그다음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물건의 비용들, 매출원가,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이익을 기재하고요. 매출총 손실이 발생되면 매출총 손실, 매출총이익이 발생되면 매출총이익, 이걸 줄여서 매출총손익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이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판관비를 기재하고요. 그 판관비를 빼서 영업손익을 나타냅니다. 그 밑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회사가 계속 사업하고 중단 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익, 계속 사업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그 계속 사업에서 발생된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의 손익, 그 밑에다가 중단 사업과 관계된 게 있다면 중단 사업 손익, 그 다음에 맨 밑에 결국 단기 순이익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단 사업 손익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업 손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곧바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빼서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해 관계자가 쉽게 식별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면 전부 다 기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상계하지 말아라, 또는 그 일부를 제외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익에 10만원이 있고 비용에 5만원이 있다.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5만원 크다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5만원만 수익이 있음 이렇게 기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남은 차액이 수익만 쓰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수익만 있고 비용은 없나 보다 이러한 정보를 판단하는데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에 들어간 비용들 전부 다 표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뭐 다만 뭐 항상 그렇듯이 다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예제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증권은 이제 주식 평가하고 관련돼서 생긴 건데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른 거 오른 대로 쓰고 떨어진 주식은 떨어진 대로 써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평가 이익에서 평가 손실을 빼가지고 차감해서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낼 때는
그걸 상계해서 표시하라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상계해서 시험 문제 푸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는 그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요구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우리 회사 그 경리를 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관계되는 내용을 처리하면 됩니다. 학습할 때는 일단은 원칙이 총액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기적인 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이 되면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소멸돼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수익과 비용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쓰는 임시계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이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서 다음 단원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수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종류에는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을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비용을 외울 때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먼저 외워도 수익을 외울 때 편한 거죠. 자, 영업수익에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매업을 하고 소매업만 하는 그런 회사이므로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온 물건을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제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과정에서 물건의 하자로 우리가 애누리를 하거나 반품돼서 들어온 물건이 있거나 그 다음에 할인해 준 물건이 있다. 약정에 따라서 할인해 준 물건이 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도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업의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수익.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자, 이자를 받는 경우는 돈을 대여하거나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배당금 수익은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처분하지 않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배당에는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 있는데 현금 배당, 즉 금전 배당금을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주식 배당은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임대료는요, 건물, 토지 등을 빌려주고 임대하고 거기에 따른 집세 및 사용료를 받으면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을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중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용역 등은 영무활동을 제공했다는 말로서 다른 말로 바꾸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고 쓰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입니다. 계정 과목을 잘 보면 끝에 수익, 또 보시면 이익 이렇게 많이 끝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요,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사면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그랬죠? 그 단기 매매증권을 원가 이상으로 처분해서 생긴 이익을 말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보고기간 말이 되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기말, 현재, 시가,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현재의 공정가치, 보고기간 말의 시가를 비교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시가가 올랐다 그러면 장부금액하고 그 시가의 차액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단기 매매증권의 주가 변동이 있으면 그 대표적인 게 주식인데 그 단기 매매증권의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결산일 현재 평가에서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형자산, 건물, 비품, 토지 이런 거 유형자산 있죠? 원가 이상으로 처분해서 생기는 이익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투자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투자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외화환산이익은 이 환산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한번 보시고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애국회사로부터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것이고 그 돈들은 전부 다 환율하고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 환율을 반영해서 그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이 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좋은 거고 갚아야 될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율이 오르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외화환산이익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외환차익은 외화자산,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고 거래가 끝났고 대금을 받았거나 다 갚았을 때 거래가 끝난 시점의 그 환율과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 금액을 비교해서 환율 상승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된다면 외환차익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완결됐을 때 환율 상승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이 있다면 최종 거래가 끝날 때도 그 환율 문제가 걸려들기 때문에 그때 그 이익을 외환차익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수익은요. 우리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 사용합니다. 회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드는 뭐 화재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보험금 수익이라고 처리합니다. 자산 수중 이익은 자산에만 쓰는 건데요.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사용합니다. 채무 면제 이익은 채무가 부채인데 부채를 면제받았을 때 사용합니다. 자비 이익은 영업활동 외에서 생기는 금액이 적은 이익을 말합니다. 폐품 같은 거 처분했을 때. 그래서 이것들이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는 영업비용에 속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원가와 그 다음에 판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영업비용에 속하는 매출원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를 표시할 때는 그 매출원가 금액만 표시해서는 안 되고 그 밑에다가 기초 재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 또는 단기 제조,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 조계에서 단기 매입을 더해서 기말 재고를 빼가지고 매출원가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 매출원가가 산출되는 과정을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밑에다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원가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매출이 두 개가 있으니까 매출원가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상품 매출원가하고 제품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각각 두 개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판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판관비 첫 번째 임차료입니다. 수익을 내었으므로 임차료의 반대가 임대료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건물하고 비용을 빌리고 이제 빌리는 거죠. 빌려주고가 아니고 빌리고 빌리면 줘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집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임차료입니다. 등 그랬으니까 건물 토지만 이렇게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렌탈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사기도 빌려 쓰고 차도 빌려 쓰고 다 그럽니다. 다 그 빌려 쓴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의 반대가 수수료 수익입니다. 암기하는 방식의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끝에 비용으로 끝난 거는 반대가 수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요 끝에 손실로 끝나는 거는 반대가 이익으로 끝납니다. 이 계정 과목도 용어에 통일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은요 용역을 제공받고 즉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급여는요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경우 사용하는데 구분해야 될 거는 생산직에서는 임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회계 1급에서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의 급료가 나갈 수 있고요. 그때 임금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일용직은 작급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급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하면 퇴직급여라는 것도 있어요. 옆에다가 퇴직급여, 퇴사시에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사시에 퇴직금을 주죠. 그러면 그 계정과목 이름
퇴직급여.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는 여비와 교통비를 말합니다. 여비는 장거리, 즉,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뭐, 오랫동안 멀리 이렇게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쓴 거고. 교통비라는 거는 그 단순히 뭐 시내 출장 간다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이 있다면 여비교통비를 처리합니다. 이게 두개 단어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신비는 일단 통신이라는 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 정보를 주고받는 걸 통신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 전화, 우편, 뭐 이거 외에도 뭐 등기, 그다음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들 다 통신비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광열비를 보겠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사용하는 건데요. 공장에서 혹시 가스하고 수도요금이 발생되면 이걸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전기요금이 발생되면 전력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공장의 전기요금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의 전기요금도 있다. 본사 사무실 전기요금도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적 차원으로 쓰고 있는 본사 사무실의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처리해야 되고, 공장의 전기요금은 이제 전력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비는 소모성 소비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 소모성 소비재는 사용하면 사라져요. 그거 사용했을 때, 우리가 썼을 때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구, 소모공구 많죠? 예, 주방용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로, 그 문구의 비중이 좀 회사가 크기 때문에 문구에 대해서는 사무용품비로 이렇게 따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즉, 문구를 구입했을 때 소모품비 써도 되고 사무용품비 써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계정은 세금과 예, 공과금입니다. 또는 세금과 공과라고도 합니다. 두 개, 이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세금하고 공과금이.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세금을 내거나 상공인 소회비, 적십자 회비 등과 같이 공과금을 이제 지급을 하면 이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보험을 들었을 때 사용하는 거죠. 화재보험, 뭐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것들 지급하면 보험료 처리합니다. 광고 선전비는 상품 제품 판매를 위해서 TV, 신문 등에 광고를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직원 구인 광고도 광고 선전비로 처리합니다. 자, 운반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반비는 상품 제품 판매를 위해서 당사가 운임을 부담했을 때 운송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바로 운반비입니다. 따라서 판매를 위해서 우리가 운임을 부담하면 운반비를 쓰는 거예요. 운반비는 판관비거든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따라서 상품을 매입하거나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산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입인지 매출인지 잘 보시고 상품 제품 매출 과정에서 우리가 운임을 부담했다라고 그렇게 거래를 써주면 그때 그 운임이 운반비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 기름값이라든가 수선비를 말합니다. 차량 유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은 차량 유지비로 통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는 도서, 책하고 인쇄물, 즉 신문, 잡지, 구입대금 등을 말하고요. 뭐그 외에도 명함, 뭐 도장 이런 것들 전부 다 도서인쇄비로 처리합니다. 뭐 잡비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 금액이 적어서 예, 공부할 때는 도서인쇄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문제 푸실 때도 도서인쇄비로 푸십시오. 그 교육훈련비는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에 있어 들어간 교육 및 훈련 비용입니다. 그래서 학원비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직원 공부하라고 학원을 보내줬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그 학원비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 수선비는 건물 기계 등의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대손상각비는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요. 그 받아야 될돈 중에서 매출채권, 밑줄 긋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해요.
매상 매출금과 받아야 되는데 거래처가 파산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회사가 당연히 손실을 입게 되죠. 그 손실을 비용 처리하고자 한다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요. 이게 왜 판관비에 있냐면 상품 제품 판고가 관계되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유형자산을 쓰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가치 감소액에 해당되는 것을 비용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감가상각비. 이거 외에도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더 추가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밑에다 두 개 더 쓰십시오.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급한 비용으로 식대라든가 경조금, 축의금 등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한 경우에 또는 이와 관계되는 그런 비용들은 다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임직원하고 관계되는 거고 접대비는 거래처하고 관계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판매 관리 목적으로 들어간 비용이죠. 그래서 판관비입니다. 이 두 개를 밑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용의 마지막 영업의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우리가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됐을 때 사용합니다. 시험에는 어음이 많이 나옵니다. 어음을 만기 전에 매각하면 남은 기간만큼 손해가 발생되거든요. 그 손해가 발생되는 그 부분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기업이 자금이 없으면 받은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만기 이전에 할인을 합니다. 그 할인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할인료를 제하고 은행이 지급하게 되는데 그 할인료가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에 해당이 되죠. 그 손실을 이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감모라는 단어가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 관리를 잘못해갖고 비정상적으로 감모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도난, 관리 잘했으면 도난이 안 됐을 텐데 파손, 증발, 부패 뭐 이런 것들이요. 조금 써놓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단기 매매증권 반대가 처분 이익입니다. 그래서 원가 이하로 처분했을 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이제 기말에 평가하는데 평가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장부 금액보다 기말 현재 시가가 하락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 원가 이하로 처분했을 때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자산을 원가 이하로 처분했을 때 그때 발생되는 손실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은 반대가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보고기관 말이 되면 외화 자산과 부채는 평가하는데 보고기관 말에 외화 자산 부채를 평가했는데 환율 상승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씁니다. 외환차손은 거래가 완결됐을 때 쓴다고 그랬죠? 거래가 완결되면 완결 시에 환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면 사용합니다. 거래가 끝났을 때 이건 평가할 때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의 반대가 이자 수익이죠.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나오는데 대손상각비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즉 받으러 회수할 수 없어서 발생된 손실이라면 나머지 채권은 이제 기타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채권도 거래처 파산 등으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파산돼서 받을 수 없으면 우리가 이를 대손이라 하고 그걸 이제 비용 처리하고자 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자, 그다음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영업의 비용이니까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우리가 돈을 또는 우리 회사의 자산을 이렇게 기증을 하면 기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 손실은 말 그대로 재해가 발생돼서 생긴 손실입니다. 화재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풍수의 지진. 잡손실이 있습니다. 잡손실의 반대가 잡익이죠. 잘 보시면 반대되는 이름들 수익하고 반대된 이름들 끝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익 끝글자 보시면 손실의 반대가 이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암기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인데요.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맨 위에 매출액, 그리고 매출 환입 및 매물이나 매출 할인이 있으면 밑에다 써서 차감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업수익이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있는데 매출원가의 계정이 두 개가 있어요. 제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가 있고 그 밑에다가 그 재고 현황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기초재고, 단기매입, 기말재고를. 계산할 때 기초재고하고 단기매입재고를 더해서 기말재고를 빼면 이게 매출원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세 개를 쓰고 두 개 더해서 밑에 걸 기말재고를 빼서 매출원가에다 기재합니다. 매출원가는 영업비용입니다. 앞에 재고자산에서 배웠듯이 매입 시에 발생되는 혹시 재비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품, 애누리, 할인받은 게 있으면 뺍니다. 잘 보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의 반대가 매출 환입 및 애누리죠. 예. 그러니까 매출 할인의 반대가 매입 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수익이 비용보다 컸다고 했을 때 자, 판관비 영업비용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준 순이익이고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중단 사업 손익이 없다면 이렇게 보고서를 표시하게 됩니다. 영업이익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하고 달리 일정 기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기간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 일정 기간이. 재무상태표라면 기수가 나오고 올해가 2015년이니까 2015년 12월 31일 그 일정 기간이 표시되는데 일정 그 시점이 표시되는데 12월 31일이라고 그 시점이 표시되는데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기간이 표시돼요. 이 부분이 좀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까지 안 보고 쓸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이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와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옵니다. 이익의 종류 첫 번째 매출총익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마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매출총익에서 다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이익이 이거죠.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라는 거. 수익과 이익은 다른 말이죠. 계정 과목에 있는 것 때문에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계정 과목에 이런 이름 때문에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건 계정 과목이고 손익계산서에서 보실 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에서 비용 빼면 결국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그래서 순이익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어에 착오가 없으셔야 돼요. 쓰실 때.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이 되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죠.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이 있다 그러면 그 잔액을 재무상태표에다 표시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보고서인데요. 수익과 비용이 있다면 해당되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수익과 비용이 있다면 해당되는 것을 표시해요. 네, 그래서 그 차액이 수익이 혹시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그 순이익, 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은 결산일 되면 손익계산서 만들 때쯤 되면 수익과 비용은 이제 소멸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감소라는 말도 쓸 수는 있겠지만 소멸이란 말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네, 결산일이 되면 수익 비용은 손익계정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해서 소멸시키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정의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확인해서 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그 자본으로 대체된 그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거래가 발생됐을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결산 시에 소멸된다. 이 정도 기초 단계니까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